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구원받을 백성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주를 사랑합시다. 저는 잠시 이렇게 세월 속에서 시간을 딱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을 멈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봐주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건지리라. 내가 그의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높이리라.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는데, 휴거예요. 건지시는데 사랑해야 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사랑으로 맺어진 신랑 신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랑, 우리는 뭐예요? 신부. 나 남잔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뭐라고요? 신부. 우리는 마지막 때 신부로서 신랑 예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자녀 사랑은 본능이지만 주님 사랑은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주님 사랑하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밝은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등불을 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성령을 받아야 이 기름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도 뜨겁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성령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마지막 때 구원 얻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조심해. 조심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방탕하고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그냥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주님이 멀어져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학교 떨어지면 뭐하고 살지? 이제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돈 빚졌는데 어떡하지? 카드비도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자기를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죠? 마음 쓰게 만들죠. 주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카드빚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큰 일이 있어도 먹고 사는 문제, 또 앞길 문제, 자녀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리 더 갈 수 있느냐. 염려하면은요, 머리만 복잡해지고 주님만 멀어지고 자꾸 그새 거기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알았죠? 하나님 좀 믿어드려요.
하나님께 좀 맡겨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래서 생활에 걱정하다 보니까 주님 오는지도 몰라. 주님 오는지도 모르고 뜻밖의 그날이 될것 같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뜻밖의 오신다. 내가 생각지 않은 그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재림을 준비합시다. 재림을 예비합시다. 그날에 당황할 거예요?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휴거가 딱 됐어요. 아무도 없어. 순교자는 남아요. 가서 더 큰 일을 하고 하나님 오라고 또 냉견할 수 있으니까 그날에 절대 뭐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방황하지도 말고. 우리는 만약에 혹시 남는 사람이 있으면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다 하지 마요. 알았죠?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로 냉겨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때는 순교해야 돼요. 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큰 상급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근데 이왕이면 우리 다 같이 올라갑시다. 세 번째로는 세속을 쫓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얻은 새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자꾸 세속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속을 쫓지 않으려면요,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지키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를 사랑합시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세속을 쫓지 않고 사는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내 육체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언제까지 이 속에 있을래?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못 벗어나. 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 시간 속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하며 살지만, 그러나 이 육체를 벗어날 날이 있을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구원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